퇴근 날씨 이세나입니다. 드디어 내일이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죠. 올해의 수능일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 수능하면 입시 한파, 수능 추위 같은 수식어가 꼭 따라다니곤 합니다. 수능 날만 되면 이상하게 날씨가 심술을 부린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그때 그 날씨에서는 입시 한파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학 능력 시험은 1993년 8월 20일에 처음 치러졌습니다. 92년도까지는 학력고사라는 이름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93년부터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첫 수능 날은 최고 기온이 25도, 그리고 최저 기온은 1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여름에 치러지면서 한파와는 무관했고요. 두 번째 시험은 11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 그리고 최고 기온은 19.2도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죠. 모든 일이 처음부터 순조로울 순 없겠죠. 2회 시행에 따른 난이도 조정 실패라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다음 연도부터는 1년에 딱 1회만 시행하게 됐습니다. 95년도 수능이 치러진 94년 11월 말에는 수능 추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대입 추위 중부 영도 안팎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94년도에 11월 23일 신문입니다. 기사의 제목만 봐도 늦가을 추위가 엄습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11월 23일에 서울 기온은 최저 2.9도, 최고는 12.9도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 이런 기사가 났을까요? 기상청에서는 이날 서울이 1도까지 떨어지고 중북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날이 춥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보가 조금 빗나갔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같은 현상은 다음 해에도 반복됩니다. 수능 날 아침 기온 0도 안팎. 네, 지금 보니까 서울 영도 춘천은 영하 2도라고 나와 있네요. 당시 기상청에서는 서울이 0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 최저 기온이 영상 3.5도, 최고 기온은 9.2도였습니다. 예보와 좀 상당히 엇갈리는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실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입시 한파라는 말이 조금씩 묻어나올 때쯤 실제로 수능 한파가 불어닥친 적이 있습니다. 입시 추위, 오늘이 더 춥다. 서울대전 아침 영하 3, 4도, 내일 오후부터 풀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능 추위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던 찰나에 97년 11월 19일 수능날 실제로 이렇게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실제 기온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97년도 11월 19일 서울의 최고 기온은 7.4도,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고요. 이 정도면 뭐 12월 초순의 날씨를 보인 건데, 또 여기에 다음 해에는 날씨의 심술이 한 술 더 뜨게 됩니다. 98년 11월 18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0.7도, 그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5도 아래로 뚝 떨어졌네요. 수능 한파라고 불릴만 했죠. 1999년 수능은 역대 가장 추운 수능 날로 기록이 됐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수능 날만 되면 추워진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굳혀졌습니다. 자,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능일에 비교적 따뜻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00년대 이후 수능날의 서울 최저 기온을 나타낸 겁니다. 2001년에는 7도, 2002년에는 영하 0.3도, 그리고 2003년에는 5도, 2012년에는 무려 10.9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온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은 드문데요. 참고로 11월 중하순에 서울 평년 최저 기온이 3도 정도입니다. 결국 수능 날에는 한파나 추위보다 온화한 날이 더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추위의 원인을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11월에 입시를 치르지만 20년 전 학력고사를 보던 시절에는 12월에 시험을 봤다는 거. 그리고 입시라는 게 이제 수험생 개인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추위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올해도 입시 추위는 없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할 텐데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했다면 그만큼 후회는 없을 거라는 점 기억하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